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경제 어불성설은 가계소득 양극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건국대 최백은 교수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KBS 심야 토론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가지고 그 문제가 처음 튀어나왔을 때 토론 상대셨는데 저를 놀라게 하는 발언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금주도 성장론이 그 마르크시스트 사관에 입각한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을 극구 부인하셨고요. 구글만 쳐도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과거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통계 없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극구 그때 소득주도 성장론 최저임금을 옹호했고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옹호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나니까 갑자기 정부에 대해서 준비 안 된 정책을 했다고 태도를 돌변하면서 막 말씀하시더니, 지난 2월 22일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나오셔가지고 2018년 4.4분기에 가계수지 동향에서 이 양극화가 뚜렷이 커져가지고 1분위, 2분위 소득이 급감을 했고, 특히 1분위가 전체 소득은 18%, 근로소득은 거의 40%가 감소한 반면 5분위는 소득이 10% 이상 늘어나서, 이런 통계를 잡은 이래 가장 큰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게 나와서 이 문정부를 당혹스럽게 했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다 국민이 인식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 2월 22일 날 시사잡기 정관용의 프로에 나와서 당신 말씀대로서는 이거 최저임금 효과 아무것도 없다는 거냐, 소득주도 성장 잘못됐다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사실 최저임금하고 거의 관계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사실 소득분배가 굉장히 역대 최대로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18년이니까 가계소득 동향을 발표하면서 계속 2분기, 3분기 계속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인구 구성 요적 변화고, 또 하나는 제조업 이익이라서 구조적인 원인인데, 이걸 자꾸 최저임금 인상으로 갖다 붙인다. 그러면서 이게 인구 구성의 변화이고 최저임금하고 이유가 아닌 이유로 뭐를 대느냐면, 하위 10%의 65% 이상이 하위 10%에 속하는 최저소득군의 65세 이상이 전체 70%를 차지하니까 노인이 다 차지하고 있고, 노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늘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노인들은 근로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65세 이상이면 사실 민간 부분 노동에서 일자리가 거의 힘든 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공공근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계 계층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2분위도, 즉 20%에 속하시는 분들도 65세 이상이 63%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구성화하고 의 변화가 주 원인이고, 이들은 민간 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노인들이 늘어난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이분들은 민간 부문에서 고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 위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걸 가지고 이분이 최저임금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제조업 위기가 언제부터 일어났냐? 2014년서부터 일어났다. 그래서 2014년부터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 매출액 증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갔고,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거지, 이번 정부에서 생각이 아닌, 그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게 17년, 18년에 반전된 게 반도체가 올라가서 그렇고 평균으로 바뀌었는데 착시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하고 18년을 비교해보면 반도체 수출액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이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이 대량 분포하고 있는 1분위, 2분위 가계가 노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9년 1월에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1%입니다. 무려 30%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도 60세 이상, 60에서 64세가 약 351만 6천 명입니다. 그 중에 200만 5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서 60세 이상에서 64세까지도 57%가 근로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65세 이상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755만 3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일을 200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3%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령자들이라도 연금이 낮은 없는 농경사회에서 했던 근로층이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일하고 있고 경비로 일하고 있다가 경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된다. 이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령자들은 다 일을 안 하고 있고 공공근로에서만 공공근로에서 우리나라가 노인들을 400만을 일을 시키는 사회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이들이 제일 먼저 근로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8년 1월에 비해서 2019년 1월에 실업률이 가장 많이 증가된 층이 뭐냐면 중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아주 교육 수준이 낮은 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졸 이하는 아주 고령층에서 밖에 나타나지 볼수 없는 교육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학 초졸, 중졸은 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령층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2018년 1월에 실업률이 3.7%에서 4.6%에서 7.4%로 무려 60%의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쫓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학력의 실업자는 다 고령층하고 겹친다. 이걸 보면 고령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디서 쫓겨나고 있냐를 보면 두개 영역에서 1월 달에 많이 줄은 거로 돼 있는데, 제조에서 17만 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이 대상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도소모업에서도 한 7만 명이 줄었고, 시설 관리 및 경비 이런 거죠.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여기서도 7만 명이 줄어서 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적 산업에서 많이 줄었다는 것도 명백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소모업 쪽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게 최저임금하고 뚜렷하게 관련이 깊다는 것은 이 도소매업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취업자가 늘고 있다가 2017년 2분기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그게 시행되는 금년 2018년 거기서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소매 숙박업 식당 중에 고령 취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물러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제조업이 2014년서부터 그 위기에 봉착해서 여기서부터 실업이 하고 증가한 원인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어떻게 됐냐를 보시면 2014년에 한
15만 개가 늘어났고요. 2015년에도 한 15만 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체로 전환된 게 어떻게 되냐면 2016년 탄핵 와중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2017년에 조금 줄다가 2018년에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영세 제조업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2018년에 급격히 일자리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증명은 못하더라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분은 제조업의 그 수익률을 줄어드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위기가 2014년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실제 실증 데이터는 그거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KDI의 김주환 수석 경제학자가 칩 이코노미스트가 낸 자료인데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는 IMF 이후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9년서부터 16년까지 꾸준히 일자리가 늘어왔다. 그리고 부가가치 성장률도 1997년에서 2002년까지, 그러니까 IMF의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부가가치가 3.7% 늘었는데 고용이 5.8%가 줄었습니다. 이때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역효과가 났었는데 2009년부터는 반전이 나타납니다. 2009년에서 15년 사이에는 부가가치도 3.7%에서 3.9% 늘어났고 고용도 2.7%로 플러스 평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서부터 수익률을 보니까 위기가 왔다.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조업의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간의 임금 격차나 부가가치 격차 또는 임금건비 격차가 다 2009년부터 16년까지는 좋은 방향으로 다 개선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조선, 자동차, 철강, 그리고 전자부품, 이게 4대 큰 제조업입니다. 근데 이 주력 제조업을 보면 다 고용이 2009년서부터 16년 사이에도 줄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고용이 늘었고 부가가치가 늘었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력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조업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바이오 제재, 그 의약이나 기초의약물질이나 생화학물질 만드는 바이오, 요새 우리 삼성 바이오 문제가 아주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제어 정밀기기 제조업, 축전지 산업, 이거 엄청 커졌죠? 화장품 제조 얼마나 많이 늘.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 제조업이 구조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산업 쪽으로 막 이전을 하면서 이 새로운 산업 쪽에서 고용을 무지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돈이 잘 버니까 화장품 같은 게 얼마나 커졌습니까? 거기서 무려 고용 증가율이 화장품 제조업 같으면 그 기간 동안에 2009년에서 16년 사이에 11%가 늘었고요. 축전지, 우리 전지산업, 이것도 지금 상당히 새로운 거죠. 11%가 늘었고, 산업용 로봇에서도 1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바이오 쪽에서 전부 8% 가까이 7%가 늘어가면서, 고용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고용을 싹을 잘라서 싹 2017년부터 줄어들게 만든 게 뭡니까? 최저임금하고 52시간제 제도를 만들어서 싹을 잘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조업의 변화를 못 보고 마치 지금 그 우리가 주력 제조업이 어려워졌으니까 거기서 다 망하고 있으니까 제조업이 다 망하고 있을 게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무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도 없고 데이터에 맞지도 않는. 그래서 이 양반은 경제학 교수를 자임하면서 늘 데이터도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라는 걸 또 한 번 과시했다. 이렇게 여러 번 거짓말하는 분 얘기를 왜 자꾸 언론에서 인용하고 불러서 말을 할 기회를 주는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기회를 주는지 우리 CBS의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의 정관용
시사자께서도 좀 반성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 주에 어불성설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